하루를 보냈던 걸.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, 키는 180이고 몸무게는 68kg, 황금 비율을 가진,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송재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요, 제가 부르면서 울었던 적은 있는데, 말하는 줄 솔직히 자신은 없거든요. 고등학생의 약간 힘듦 이런 게 많잖아요. 그 부분을 공략해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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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나영 씨. 김나영. 김나영 씨. 저는 송재호입니다. 고등학교 한 2학년? 3학년. 수능 치고 이럴 시기 아니에요? 가장 힘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일단은 친구들이 다 경쟁자가 되고 그죠. 그리고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죠. 맞아, 당연히 맞아. 벌써 친구들이랑 이별해야 되고 이제 이 교복도 마지막이고. 그쵸. 그 생각에 좀 저도 한 엊그저께까지 고3이었는데 네.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제가 고3 시절로 돌아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할게요.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.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아요. 아무도 그 가끔은 실수해도 돼.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항상 그 무거운 수 수가 있을까요?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. 내가 안아줄게요. 몰라도 괜찮아요.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. 가끔은 실수해도 돼.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있을까요?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. 내가 안아줄게요.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.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걸. 깊이 숨을 쉬어봐요. 그대로 내뱉어요. 누군가의 한숨
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?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제가 울지 몰랐는데 네. 이게 되게 훅 하고 가사가 걸리는 느낌. 어느 가사가 제일? 그 실수해도 돼. 이게 지금 아 잘해야 돼, 잘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좀 덜어진 느낌? 네. 제 노래를 듣고 온 사람이 처음 제가 감사합니다. 저 고맙도 높는 줄 알았어요. 진짜요? 네. 숨이 벅차 오늘 촬영 끝나고 엄마한테 자랑해야겠어요.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. 가사를 까먹었지만 되게 몰입을 하고 계신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몰입을 깨고 싶지가 않았고요. 살짝 울컥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. 약간 좀 쓰리더라고요. 제 뮤지컬 보러 와주시는 거 아세요? 저 진짜 영업 성공! 악수 대신? 아, 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